나도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때 대지 설교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틀에 매여서 정작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세 가지나 두 가지 틀에 꽉 묶여서 전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대지 설교를 다 배우곤 하지만 내러티브 설교도 있고요. 설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방식대로 꼭 설교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지 설교는 가능하면은 배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대지 설교가 유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틀에 매여서 설교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이 아예 없거나 또는 별로 없습니다. 예. 저는 공작기계 오퍼레이터였습니다.
기능공이란 말 들어보셨죠? 기계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오퍼레이터. 공작기기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금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몰드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금형이나 이런 그 공작기계의 기계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수치제어 기계, 즉 NC나 CNC 이런 컴퓨터 응용 공작기계를 다루었는데요. 그 수치제어 기기가 우리나라에 1970년도 정도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태어난 해 정도 되겠네요. 이 공작기계의 일이라는 게 정밀 작업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칠 일도 많고요. 다치는 사람도 제가 직접 많이 봤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날카롭잖아요. 모서리가. 거기에 많이 베이기도 하고 또 공구 같은 걸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깎다가 보면 그 칩이란 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많이 찔리기도 하고 또 굉장한 열이 나기 때문에 또 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탱크나 무기 있죠. 무기, 대포, 뭐 비행기, 또 여기 옥포 거제도 여기 보면 옥포 대우조선소 있죠. 거제도에 삼성조선소도 있는데 이런 조선소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부품들 또 자동차 부품들 모든 것이 또 방위산업 국가기관산업에 이 기술과 이 범용 공작기계가 많이 사용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약 한 35년 정도를 제 살과 뼈를 깎듯이 일했습니다. 이 분야의 기술만큼은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수치제어 기계의 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딱딱한 금속을 만지던 제가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본성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주변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공작기계를 다룰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한 작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좀 거칠고 예민하고 또 주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그 고집이 세고요.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고집불통입니다. 저는 그런 본성이 영원히 평생 바뀌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과거에 그런 저를 생각해 볼 때에 이건 360도가 아니고 720도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본성이 변해버렸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겠지만 본성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동물들도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동물들의 본성을 지레짐작하고 그들은 동물들에게는 정신이나 감정이나 또 이런 생각 같은 게 없다고 판단해 왔죠. 이 어니스트 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늑대왕 로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늑대 로보는 사냥꾼들이 놓은 덫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을 조롱할 정도로 아주 그 판단력이 좋은 늑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늑대 로보를 잡기가 힘드니까 이 늑대 로보의 여자친구인 레베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베카를 우리에 가둬놓고 이제 로보를 잡으려고 미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로보가
이 레베카가 잡힌 줄을 알고 와서 그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베카와 함께 죽습니다. 늑대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 책대로라면, 생각이 없다, 정신이 없다, 감정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또 꿀벌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그 동료들끼리 정교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몸을 이렇게 뒤틀기도 하고,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돌고래도 있죠. 돌고래는 고유 명사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런 초음파 언어로. 개나 고양이나 쥐, 이런 것도 다 정신병을 앓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동물들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백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처음 보았을 때도 그랬다고 하네요. 이 백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아마존 지역에 이 과라니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영화가 이 미션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아마존 지역에 선교를 갔던 신부님들은 그들이 인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식민지주의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인디언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들의 말이 무슨 가당치도 않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 흑인도 있죠. 인디언뿐만이 아니라 흑인이 노예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백인들과의 그 끔찍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백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디언들은 자유인이었죠. 또 잘난 백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흑인들 역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조건이나 관계 속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은 야채라는 이웃을 만나면 도구가 되지만 사람을 만나면 흉기가 됩니다. 좋은 본성을 가지려면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죠. 이웃이란 내 주변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아우르는 것이죠. 이웃은 내적인 만남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보내리라고 하는 이 백성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체 누구이며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죠. 우리 본성을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본성을 형성케 하신 그 역량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는데 우리 본성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혹독한 결과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기만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잔혹하게 다루고 짓밟고 죽입니다. 우리 이웃, 생태계도 우리의 이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이 우상들에게 행한 그 본성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네 가지 벌이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만든 모든 악한 것을 뒤틀어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즉, 더 많은 우상과 신들의 발 아래 노예처럼 조아리면서도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우상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허한 마음을 붙들어맬 대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허해질 때그 허한 마음을 붙들어맬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깊숙이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대 사회의 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지요. 갑질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 본성을 형성하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처음 보았던 백인들처럼 이웃을 수단과 방법으로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두 팔로 버텨내려는 듯 예레미야의 기도는 간절하고 엄중합니다. 프랑스의 리옹 미술관에 가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그림의 맨 하단을 보면 도미니크 성인과 성 프란체스코가 등장하는데 그림의 상단에 있는 갈대로 만든 채찍을 든 예수님이 내리치려고 하는 팔을 막으려고 하는 듯두 사람의 팔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사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 찌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주물 공장에 가면 이 쇠를 녹여서 털에 붙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방위산업체에 있을 때에 그 포탄 껍데기 만드는 회사에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쇳물을 붓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요. 그 쇳물을 부을 때 목형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모래를 털로 이렇게 메꿔서 안에 이제 그 목형을 빼내고 나면 털 모양 그대로 공간이 생기겠죠. 거기에 이제 쇳물이 들어가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쇳물을 붓기 전에 이렇게 보면 쇳물 위에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 찌꺼기들을 반드시 걷어내고 부어야 되거든요.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작업이 몇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빠르고 능숙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 찌꺼기들이 모아져서, 물론 뭐 고철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찌꺼기들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쇠 찌꺼기를 걷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쇠 찌꺼기라는 거죠. 한 나라가 타락할 때는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도 반드시 타락한다. 그리고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위반하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타락하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로 이끌기도 하죠. 나라가 타락하는 원인들, 이유들입니다.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줍니다. 거짓된 기도와 형식적인 예배로 또 신비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우상은 매혹적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위해 울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이기심에 찌들은 추파도 던집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니 끄림칙하고 실천하자니 내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힘든 겁니다. 욕망과 욕심에 부푼 영혼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는 일부러 귀를 막고 우상에게 마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오히려 거룩하다고 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면서 이웃을 멀리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고 허위의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는다고 참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자리에서 욕망을 쫓아 살면서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산다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여전히 회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믿음의 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려고 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나 공동체가 몰락하는데 외세의 침략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런 외부 요인도 내부 결속이 단단하면 거의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위협이 크지 않아도 내부가 부패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면 그 국가나 공동체는 반드시 몰락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고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도 동일합니다. 외부의 위기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흔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마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가시적인 교회는 늘 이깁니다. 아니,
영원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무너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종교적인 위선, 성도들의 부도덕한 삶,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불순종하고 거짓에 미혹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인 불법, 즉 교회가 탐욕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아담의 범죄부터 한국 교회의 위기까지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불문하고 이 땅의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교만하고 부패해가고 책망받을 만한 상황에 있지만 이만하면 괜찮다는 가짜 메시지가 교회와 성도를 거짓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 없어도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받고 있는 이 조롱과 멸시가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미지 변신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가짜 메시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왕 시드기야 때 침략하려고 벼르고 있던 그 위기의 때에 타락한 백성들은 오만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득세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 쓰러져 갔습니다. 잘못된 경제관과 불의한 행위로 얻은 재물이 용납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욕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일순간에 구해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무너짐을 허락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맞춰주어야 시대를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과 행동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만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이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지상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15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백성이 방자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조롱을 받게 만드시겠답니다. 포로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사방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지게 하시겠답니다.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하실 거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과 회복을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돌아옴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으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를 돌보기만 해도 한국교회는 혁명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바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개성만 분명히 해도 주일학교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 먼저 이런 일들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회복의 물꼬를 트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미쁘신 분이시지만 그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부평초 같아서 뿌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마음에 굳게 내리며 살고 싶지만 우리 의지와 결심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바람만 한번 불면 사라져버립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도록 우리 옷자락을 잡아끄는 우상들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